여러분들이 뼈대 중심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뼈대 중심으로 보시는 거고요. 제가 이제 거기다 설명을 덧붙여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이 관련 교재를 지금 들고 있다면 그 교재의 부연 설명들이 또 쭉 돼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. 복리를 적용했을 때 7위 법칙 같은 것들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. 미국의 한 투자자가 고안한 개념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72를 내가 받을 금리, 복리의 금리로 나눠주면 그러면 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점, 10% 이자를 복리로 내가 받게 되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점은 72 나누기 17.2년이 나오잖아요. 7.2년만 지나도 원금이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. 어마어마하죠? 행위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자를 행위 능력자라고 하는데 그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랍니다. 그 제한 능력자에 미성년자도 있고 피한정 후견인도 있고 피성년 후견인도 있는 거예요.